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새로운 트렌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로는 코로나19나 힘내라 대한민국 같은 주제를 만들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며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공모했습니다. 명관이와 국보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역사도 배웠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입니다. 숭례문 복원 사업 때 소나무를 기증하는 국민의 힘으로 다시 우뚝 선 국보 1호입니다. 국보 2호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세조 13년에 건립되어 있고 지금의 탁골공원 내에 있는 석탑입니다. 대리석으로 사리탑입니다. 조선시대의 걸작품에 속하는 석탑입니다. 국보 3호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진흥왕이 새로운 영토를 세운 기념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1816년 김정일 선생님이 판독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국보 4호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여주시 고달사 터에 있는 승탑으로서 연간대사 묘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양각들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국보 5호는 통일신라시대 쌍사자 석등입니다. 법주사에 있고 하단부에 쌍사자가 있습니다. 쌍사자가 유연하면서도 힘찬 느낌이 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국보 6호는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시대 화강암 석탑으로 충주는 신라시대의 전진기지로서 국토의 중앙부에 있다 하여 중앙탑이라도 불리웁니다. 국보 7호는 천안 봉선 홍경사 갈비비입니다. 고려 현종 때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문장가이신 최충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서예가이신 박현례 선생님이 해서 글씨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국보 8호는 성주사지 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입니다. 통일신라의 낭해화상의 탑비입니다. 거대한 풍채와 화려한 조각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입니다. 국보 5호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는 백제 말기의 석탑으로 석조불탑입니다. 석조불탑이지만 목탑 구조를 닮아 우아한 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보 10호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입니다. 신라 흥덕왕 때 석탑으로 화강암 재질입니다. 전통적인 탑의 문양에서 자유로운 설계를 하였고 아름답고 특수한 탑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대한민국을 그려보았습니다.